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우입니다. 요새 미세먼지가 아주 극성입니다. 지금 6일 연속으로 미세먼지가 비상 조치가 떨어졌고요. 저도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거는 태어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. 환자분들이 그래서 최근에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.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미세먼지 때문인지 머리가 너무 많이 빠집니다. 이런 거요. 미세먼지하고 탈모와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셨어요. 미세먼지하고 탈모는 사실은 직접적 관계 없어요. 너무 걱정 마세요. 건강을 해칠 정도의 미세먼지라면은 몸 컨디션을 안 좋게 만들어서 그게 몸 컨디션이 떨어지면 이제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탈모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죠. 그런 이유로 간접적으로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탈모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. 그런 연구나 보고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. 미세먼지에 대한 보고 자체가 뭐 여러 질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밝혀진 바는 아직 없죠. 하지만 탈모는 그것보다도 아마 더 적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미세먼지가 탈모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게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. 먼지, 뭐 미세먼지뿐이 아니라 이런 먼지들이 탈모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미 뭐 토목이나 건설 그런 먼지가 많은 곳에 종사하시고 계시거나 뭐 광산업 같은 거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탈모가 많다는 보고가 있지 않았을까 해요. 그런 직종에 대한 군에서 탈모가 많았다는 보고 말이죠. 근데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. 저도 환자분들 10여 년간 뵈면서 그런 먼지가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탈모가 더 심하구나, 더 악화됐구나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미세먼지, 탈모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. 근데 미세먼지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어요. 너무 살기가 힘드네요. 그죠? 질문 또 있으시면 제 대머리 블로그 가셔서 질문 눌러주시고 남겨주시면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